네, 다음으로 이소영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작년 4.7 재보선 직후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들 텃밭으로 자신했던 서울에서 대패한 후에 우리 당은 그 원인을 찾고자 분주했습니다. 심층 면접 여론조사를 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나서서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했고 저를 포함한 몇몇은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알았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이 투표로 전하려 했던 경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민주당은 이미 거대 집권 여당이면서 여전히 피해의식에 빠져 남탓만 한다.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잘못해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모두 당시 심층 면접 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매우 아팠으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게 두 번째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근소한 표차를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며 위안을 삼지만 우리는 준비된 후보로도 좋은 정책으로도 단합된 조직으로도 정권 교체론의 강한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벽이 아주 높고 견고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아프기만 하고 제대로 환부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한 변화의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재명의 민생 실용 정책들을 다수당으로서 주도해 나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협치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다당제로 가는 정치개혁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공천을 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는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2030 청년으로 공천해서 민주당이 2030 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모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할지 고민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에서 조금씩 멀어지며 갈라파고스처럼 되어왔다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우리 비대위에서부터 평범한 국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겠습니다. 기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